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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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유리나무 채널의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차 안에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자동차 용품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거, 핸드폰 거치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물건,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타오바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구매한 물건 중에 하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제품, 거기에 추가로 전동식으로 핸드폰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나름 최저가로 구매한다고 구매했는데 고가의 제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물건이 온 지 3일 정도가 됐는데 리뷰를 하려고 일부러 박스를 까지 않고 있었어요. 신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충전 케이블하고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송풍구용, 송풍구에 거치하는 용도. 제가 이게 필요해서 산 거였어요. 유리에 붙이긴 좀 싫었거든요. 사용 설명서 필요 없고. 흡착대. 오! 젤리 방식이에요, 젤리 방식. 접착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흡착까지 되는, 접착에 흡착까지 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면은 그냥 대시보드, 유리가 아니라 대시보드에 붙여도 되긴 되겠는데요. 대시보드에 붙일까? 그리고 관절은, 이게 무슨 방식이지? 잠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여기서 당겨서 이렇게 흡착되듯이 잠기는 방식이고요. 흡착을 할 때는 이게 당겨지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오므려집니다. 많이 오므려져서 되는 거고, 이걸 펼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고, 힘이 좀 세요. 그리고 흡착을 보통은 당기지 않을 때는 이 흡착대가 약간 덜렁덜렁 하잖아요. 근데 흡착을 시키지 않았을 때도 덜렁대지 않고 잘 잡혀있는 거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긴 하네. 저는 송풍구 타입을 원했지만 붙여보고 송풍구 타입도 써보고 좋은 걸로 해봐야 되겠어요. 송풍구 타입을 쓰게 되면 겨울에 따뜻한 온풍이 나올 때 핸드폰이 뜨겁다고 경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송풍구 타입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송풍구 타입을 쓰더라도 송풍구를 막을 수 있는 덮개 기능이 있으니까 저는 송풍구 타입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본체가 되겠습니다. 본체. 이쪽에 휴대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알 수 있는 센서라서 이쪽 센서를 가리게 되면 이 거치대가 물리면서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이 아니구나. 버튼이 아니고 어떤 터치 형태의 접촉 단자 부위인데 이쪽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벌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하단 부위는 조여지지 않고 좌우로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두께감이 있고 이쪽은 상태 표시 등 램프가 들어오게끔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무선 충전이 먼저 잘 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USB를 차량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USB 연결을 하고요. 우선 송풍구 타입 먼저 해볼게요. 송풍구 타입은 이렇게 눌러서 집게를 벌려서 송풍구를 잡도록 되어 있네요. 나사산을 반대편으로 올리고 이 볼 헤드를 본체에 끼워준 다음 나사를 돌려서 본체와 체결해 줍니다. 송풍구에 마음에 드는 위치를 선정해서 눌러서 송풍구에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 끝. 뺄 때는 눌러서 빼면 됩니다. 볼 헤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뒤에 나사를 조여줍니다. 네, 이렇게 장착이 끝났고요. 이 선이 지금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이 선은 조만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온. 630원입니다. 여, 지원자 벌려. 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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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 얼레, 얼레. 키 오늘 했더니 자기 혼자. 어? 아, 핸드폰 거치를 안 하니까 이 센서가 작동을 하네요.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되나봐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지? 지금 핸들 거리에서 한번 센서를 가려볼게요. 이야, 센서가 너무 멀리 인식하는 거 아니냐, 너? 야, 씨.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핸드폰이 없을 땐 지 혼자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일단 한번 물어봐. 자, 물어. 오, 충전. 충전됨. 오, 잡았어. 이쪽에서 옆에를 건드리면 해제. 송풍구 타입은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지 혼자 막 벌렸다 말았다 하네요.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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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위치 바꿔 놓어. 저리 가. 그러면 위치를, 그 위치, 어, 야, 씨.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동작 그만. 그만해. 아, 송풍구 타입을 쓰려고 했는데, 씨. 지 혼자 이렇게. 너 벌어지면 안 되지, 너. 어쩔 수 없이 이 타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자리를 선정해서, 내비게이션 옆이 딱 좋은데, 거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 여기로 결정했어. 여기에다 붙일 거야. 거리, 센서 때문에 좀 거리를 줄까? 일단 자리를 먼저 잡아줘. 자리를 여기쯤 잡으면 되겠지. 잡아줘. 이렇게 붙었어.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어. 끝났어. 이제 나사를 조여주고. 오케이. 이 밑에 있는 나사는 살짝 풀으면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가 딱 좋을 것 같다. 여기로 결정했어. 좋았어. 여기로 결정했다. 위치를 조금 변경했으니까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완전히 흡착이 잘 안 돼서 가능하면 유리 쪽에 붙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올리면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그냥 대시보드에 붙이고 싶은데 자리만 잘 잡으면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대로 일단 켜볼게요.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자,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잘했어.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죠. 여기도 파란불. 내려놔. 오케이. 충전을 안 할 때는 빨간불. 오히려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센서 인식이 안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센서 인식은 안 됩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센서 인식은 안 되네요. 뭐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충전이나 해. 잘 되네. 오케이. 내려놔. 자, 이것으로 중국에서 구매한 자동 무선 충전기라고 불러야 되나? 충전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